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종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윈도우 7 기본 사용법의 파트 2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의 네 번째 강의, 전체로는 여섯 번째 강의인데 파트 2의 네 번째 강의가 해당되며, 자, 네번 파트 2에 해당 출제 빈도율은 25%가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강의는 8% 정도의 출제 빈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파일 폴더와 휴지통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어떻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쉬팔로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문제 내용 해설 정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폴더 속성 뒤에 보면 폴더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폴더 옵션과 폴더 속성, 옵션이냐 속성이냐 이두 가지를 구별을 해달라는 겁니다. 두개 비교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옵션과 속성을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우선 여기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탐색기를 한번 열어서, 자, C 드라이브로 한번 가볼게요. C 드라이브 DB라는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메뉴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속성 메뉴로 들어간 경우, 자, 이번에는 도구의 폴더 옵션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자, 이두 가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도구의 폴더 옵션 보기 탭은 일전에도, 이전 강의에서도 몇번 맛보기로 조금씩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숨겨진 파일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 또 확장자를 숨길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우선 그러면 폴더 속성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폴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메뉴로 들어가면 일반, 공유, 보안, 뭐 이전 버전, 사용자 지정 있는데, 처음에는 주로 일반, 공유, 사용자 지정 이렇게가 기존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반부터 보면, 일반부터, 자, 종류, 얘가 폴더인지 파일인지 구분하고, 경로가 어딘지,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디스크 할당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내용, 그다음에 여기서 만든 날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든 날짜, 이 폴더를 만든 날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는 파일은 뭐라고 나와있죠? 만든 날짜, 여기는 현재 만든 날짜밖에 없어요.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폴더는 뭐만? 만든 날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일과 비교했을 때 폴더의 속성에는 만든 날짜만 볼수 있다. 또 특성, 읽기 전용과 숨김 두 가지 설정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공유 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유 탭으로. 자, 공유 탭은 해당 폴더를 공유할 건지 말 건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에 대한 내용들은 저쪽 뒤에 가면 네트워크 관련 분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폴더의 속성에서 공유를 할수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자, 폴더의 사진 다시 한번 여기 닫아버렸는데, 자, 폴더의 사진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폴더의 사진이 현재 보시면 이렇게 안에가 뭐가 들어있는,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폴더의 아이콘을, 자, 미리 보기 할수 있습니다. 이 안에 뭐 엑셀 문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엑셀, 뭐 이렇게 엑셀 문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폴더를 미리 보기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콘 변경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콘 변경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아이콘 변경을 누르면 아이콘이 이렇게 안 바뀌네요, 바로. 자, F5를 한번 눌러주시고, 자, 나갔다 들어와 볼까요? 자, 이렇게 아이콘이 변경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이 변경된 경우에는 안에 내용을 미리 보기 할 수가 없다라는 점도, 우선은 아이콘 변경을 할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변경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 기본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값 복원. 자, 여기서도 기본값 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더 사진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폴더 사진을, 자, 사진에 가서 아무거나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했더니 폴더의 안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 지정의 경우에는 폴더 사진과 폴더의 아이콘 등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자, 먼저 일반 탭에서는 폴더의 경우 만든 날짜만 확인할 수 있다.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유 탭에서는 공유를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 지정의 경우에는 폴더 사진과 아이콘 변경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폴더 옵션에 대한 내용들은 제어판 폴더 옵션에도 있겠고, 또
다음 새끼를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성해 보면은 폴더 및 검색 옵션이 폴더 옵션입니다. 또는 도구의 폴더 옵션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여기 보면 Alt 키. 자, 메뉴가 이렇게 메뉴가 없을 때 레이아웃에서 메뉴 모음을 없애보겠습니다. 없었을 때. 자, Alt 키를 누르면 메뉴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메뉴의 도구 모음 옵션으로 도구의 폴더 옵션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구 폴더 옵션에 들어와서 일반 탭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탭. 자, 먼저 폴더를 찾아보기. 같은 창에서 열 건지, 새 창에서 열 건지, 한번 클릭해서 열 건지, 두번 클릭해서 열 건지. 우리가 주로 인터넷의 경우에는 한번 클릭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아니, 두번 클릭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 자,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인터넷의 경우에 한번 클릭으로 들어가죠. 클릭하면 다른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탕화면에서는 두번 클릭을 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번 클릭하기 귀찮으면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바탕화면도 웹처럼 한번 클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폴더를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기본값 복원도 가능합니다. 자, 같은 창에서 열 건지, 두번 클릭해서 열 건지, 한번 클릭해서 열 건지, 기본값 설정. 자, 이런 것들이, 자, 모든 폴더 보기도 이런 것들이 자, 일반 탭에서 존재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보기 탭과 좀 구분을 해 주십시오. 보기 탭. 보기 탭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자, 여기 보시면 보호된 운영 체제, 보호된 내용들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숨기기를 권장한다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은 내가 표시할 건지 안할 건지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아이콘의 확장자를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자,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제목 표시줄. 제목 표시줄은 주로 여기가 되겠죠, 이런데. 보통 창을 열었을 때, 여기는 봐볼까요? 자, 뒤에 창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제목 표시줄입니다. 근데 여기는 라이브러리, 여긴 주소 표시줄이죠. 주소 표시줄에 전체 경로가 표시되지만, 제목 표시줄에는 일반적으로 경로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목 표시줄에도 전체 경로를 표시할 수 있다. 단, 클래식 테마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클래식 테마는 뭐냐? 자, 클래식 테마. 우리가 뒤에 제어판에 가서 이제 개인 설정 부분에서 설정을 해줄 부분인데, 자, 배경화면을 바꿀 때, 바탕화면을 바꿀 때, 윈도우, 에어로 테마죠. 기본적으로 윈도우 7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윈도우즈 고전이라든가 윈도우 7 베이직, 이런 기본 및 고대비 테마, 고전 테마, 이런 곳에서만 제목 표시줄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에어로 테마, 기본 윈도우 7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 표시줄로 안 되어 있지만, 자, 이런 부분들은 뒤에 제어판 쪽에 가서 개인 설정 부분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의 경우에는, 자, 제목 표시줄에 전체 경로를 표시할 수 있다. 단 어떤 경우에? 클래식 테마의 경우에. 자, 이렇게 보기의 내용들, 자, 도구 폴더 옵션의 보기 탭 내용들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검색 탭. 검색 탭은 예전에 없었습니다. 윈도우 XP에서는. 그런데 윈도우 7에서 새로 생긴 부분이죠. 자, 그래서 검색을 할 때, 파일 폴더를 검색할 때 검색 결과 하위 폴더를 포함해서 검색을 할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일치할 건지, 아니면 이걸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겠죠. 이걸 체크하면 부분적으로 자연어 검색도 가능하고, 자, 디렉토리 포함을 해서 시스템 디렉토리를 포함해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검색 관련 내용들도 들어왔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도구 폴더 옵션까지 한번 살펴봤고, 여기서도 간략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폴더 옵션을 들어가는 방법들입니다. 도구 폴더 옵션. 자, 그래서 일반 탭의 경우에는 같은 창, 뭐 웹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한번 클릭 이런 것들이 있고, 기본값 복원도 가능하고. 자, 보기 탭에 폴더 보기. 자, 이 폴더의 보기를 같은 종류 모든 폴더에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모든 폴더를 원래대로 되돌릴 건지, 이런 폴더 보기 방법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보호된 운영체제 숨기기, 숨긴 파일에 대한 숨기기를 할 건지 말 건지, 확장자, 제목 표시줄의 전체 경로, 단 어떤 경우에 윈도우 고전 및 고대비, 클래식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 탭에 관련된 내용들도 한 번씩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바로 앞전에 폴더 속성과 폴더 옵션을 비교해서 각각 기능을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파일 및 폴더명
작성 규칙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이나 폴더명을 작성을 할 때는 공백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백을 포함할 수 있다. 최대 몇 글자까지? 255바이트까지. 영문은 255지만 한글은 두 바이트씩 차지하죠. 자, 그래서 127자까지 포함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이건 몇 바이트예요? 서울. 자, 영문의 경우에는 한 글자당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 그럼 몇 바이트예요? 총 5바이트가 되는 거죠. 서울 사람만 보면 제가 5바이트가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서울이 5바이트라서 그랬었나요? 자, 아무튼 서울은 몇 바이트? 자, 그러면 서울을 한글로 써보자고요. 한글. 한글로 쓰면 몇 바이트예요? 한글은 한 글자당 2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둘, 둘 해서 전체 4바이트가 된다. 즉, 한글은 한 글자당 2바이트이기 때문에 127자까지 제한하지만 영문으로 쓰면 1바이트씩 하기 때문에 255자까지를 쓸수 있다는 거. 자, 서울 사람들 괜히 5바이트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 농담으로. 자, 일반적으로 파일 이름에는 파일 형식을 나타내는 확장자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a.txt. 그럼 뭐예요? 확장자가 txt. 메모장 문서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뭐 a.jpg.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림 파일이죠. 이렇게 확장자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특수 문자, 공백은 포함하지만 파일 폴더명에 공백은 포함하지만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돈 표시, 슬래시, 콜론. 그런데 세미콜론은 가능해요. 세미콜론은. 자, 여기에 있는 것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물음표, 인용부호 할때 따옴표 두개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작다, 크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돈 표시, 키보드 돈 표시 보면 이런 키보드가 있어요. 위에 거. 시프트를 눌러서 하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만 쓸 때는 이렇게 연결돼서 보입니다, 또. 자, 이런 것들을 이런 특수 문자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또 콘솔, 프린터, 보조, 널 이런 것들은 예약어로서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파일명의 여러 개의 점을 문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 아까 우리가 a.txt 점이 뭐예요? 점 뒤에가 확장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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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점을 이렇게 여러 개쓸 수가 있어요. 이때 가장 마지막 오른쪽 가장 마지막 오른쪽 점을 기준으로 확장자를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자, 확장자가 포함을 할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휴지통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휴지통이란 우리가 파일을 삭제하면 복원이 되는, 나중에 뭐예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잠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휴지통에 삭제된 내용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아이콘 모양이 다르다. 자, 그다음에 휴지통에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휴지통의 용량은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5%에서 10%로, 자, 하드디스크 용량에 따라서 5%에서 10%로 운영체제가 기본 설정하며, 저장 공간은 사용자가 킬로바이트 단위로, 킬로, 메가바이트 단위로, 자, 사용 가능하다. 별이 5개 들어있습니다. 별이 5개. 자, 그리고 드라이브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에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할 때, 자, 각 디스크마다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를 따로따로 휴지통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1메가부터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휴지통에 삭제된 파일은 휴지통에 일시, 잠시 보관되며 필요하면 다시 복구도 할수 있다. 자, 그런데 복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를? 복구가 안 되는 경우들을. 자, 휴지통에 파일 복원 시 원래 있던 곳으로도 복원되며, 원래 있던 곳으로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복원을 하게 되면. 그런데, 원래 있던 곳이 아닌 임의의 위치로도 복원을 할수 있다. 자, 좀 이따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휴지통에 삭제된 파일은 실행, 이름 변경, 복사를 할 수가 없다. 할수 있다라는 건 오로지 복원, 삭제, 속성, 잘라내기 등만 가능하다. 정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콘 모양이 다른 거와 용량 이런 것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현재 휴지통 아이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휴지통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얘를 비워버리겠습니다. 휴지통을 한번 비워볼게요. 자, 비우겠습니까? 예. 휴지통을 비우면 복원이 안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자, 휴지통을 지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휴지통이 뭔가 차 있을 때와 비어 있을 때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속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지통 속성으로 들어가서 현재 자, 이거 보시면 두 개의 로컬 디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개의 로컬 디스크를 한번 볼게요.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는 전체 244기가, D 드라이브는 221기가입니다. 244기가 C 드라이브의 휴지통 공간은 현재 14,542메가 정도가 되네요. D 드라이브는 13,000.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 용량에 따라서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메가 단위로 설정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최소 1메가부터. 자, 그리고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삭제하려고 할때 이걸 체크해 두면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삭제할까요? 자, 그리고 여기를 설정을 해버리면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라는 겁니다. 휴지통 크기가 없어서 제로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 삭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복원이 안 되고 완전히 버려져 버리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자, 파일을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윈도우 탐색기 안에 들어가서 DB 폴더에 있는 납품 현황이라는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직접 물어보죠. 이렇게 버리시겠습니까? 삭제하시겠습니까? 예를 했습니다. 예를 하고 나면, 자, 휴지통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복원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우리가 버렸던 곳으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버렸던 곳으로. 자,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와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온다. 자, 그런데 나는 얘를 바탕화면으로 끄집어내 보고 싶어요. 바탕화면으로. 자, 거기까지 안 가고 원래 있던 곳이 아닌 바탕화면으로 끄집어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얘를 더블클릭을 해서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끌어주면 돼요. 바탕화면으로. 자, 그럼 휴지통에 있는 내용이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어디 갔어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로 이렇게 복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위치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끌어서 임의의 위치에다가도 복원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 정리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 다시 한번 삭제하고. 자, 끌어다가 이렇게 놔도 됩니다. 휴지통 안으로 끌어다가. 자, 그리고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네 가지 메뉴가 나온다라는 거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휴지통 안에서는 복을 많이 받으면 좋죠? 복, 잘라내기입니다. 자, 복사는 안 돼요. 복사는 안 되고 뭐가 된다? 잘라내기는 된다. 복사를 하면 휴지통에 그대로 두고 다른 것에 또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그건 안 돼요. 복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밖으로 꺼내는 잘라내기 메뉴만 된다는 겁니다. 삭제. 삭제는 휴지통에서 없애버리겠다. 비워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속성 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름 변경이라든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변경이라든가 복사라든가 여기서 직접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네 가지 메뉴만 가능합니다. 뭐예요? 복. 우리는 복을 잘 받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을 잘 받았으면. 어떻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느님, 평소에 저기 하느님도 안 믿으면서 이렇게 이럴 때만 꼭 하느님을 찾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복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복잘 받게 속삭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보면 정렬 기준도 있습니다. 자, 휴지통에 여러 개의 파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정렬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원, 삭제, 속성, 잘라내기, 그리고 뭐예요? 정렬도 가능하다라는 거. 별이 4개, 이런 것들, 별이 많은 것들 위주로 꼭 다시 한번 정리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휴지통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한 후에 삭제, 휴지통으로 끌고 가고 또는 바로 가기,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삭제. 자, 그 다음에 휴지통이 꽉차 있는 경우 파일을 삭제하면 더 이상 삭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삭제한 파일부터, 오래전에 삭제한 파일부터 삭제되고 현재 새로 삭제된 파일이 휴지통에 보관된다는 거죠. 여기서 삭제된다라는 말은 완전 삭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은 완전 삭제시키고 최근에 버려진 파일을 휴지통에 잠시 보관하겠다라는 겁니다.
휴지통은 삭제의 의미보다 잠시 보관, 재활용의 개념입니다. 재활용. 자, 그 다음에 복원 방법. 삭제되었던 파일을 복구하고자 할 때, 삭제 전 폴더와 동일한 폴더로 복원할 수 있다. 자, 그냥 복원을 하면 원래 있던 곳으로 복원을 하고, 내가 끌어서 임의의 위치로도 복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한 후에, 파일 메뉴의 복원, 또는 바로가기 메뉴의 복원, 복잘 받으라고 속성, 자, 속삭, 삭제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X, 컨트롤 V, 잘라내기는 가능하지만 복사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지정한 후에 목적 폴더 창으로 직접 끌고 간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폴더로 복구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임의의 폴더로 끌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임으로 복사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원이 안 되는 경우, 완전 삭제가 돼서 복원이 안 되는 경우. 자, 우리가 딜리트를 누르면 휴지통으로 가지만, 쉬프트 딜리트를 누르면 완전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복원이 안 돼요. 또,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을 삭제한 경우, 3.5인치 플로피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 경우, 또, USB에 있는 것도 삭제하면 복원이 안 됩니다. USB 삭제한 경우에도. 자, 휴지통 용량보다 큰 파일을 삭제한 경우, 아까 우리가 옵션에서, 휴지통 속성에서 버리지 않고 삭제 즉시 명령, 삭제 명령 즉시 제거하는 경우, 체크하는 경우, 프롬프트, 이건 도스입니다. 도스 프롬프트에서 삭제한 경우, 휴지통을 비우기 한 경우, 이런 것들은 복원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도 주의할 점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해서 복원이 안 되는 경우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 이제 폴더와 휴지통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고, 관련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7에서 파일이나 폴더에, 자, 폴더나 파일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폴더 창에서 폴더와 파일과 폴더는 이름, 수정한 날짜, 유형, 크기 등으로 정렬할 수 있다. 이름, 날짜, 유형, 크기 순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파일과 폴더는 만든 날짜, 크기, 특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면 세부 정보 창에 세부 정보가 표시된다. 자, 탐색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세부 정보 창 아래쪽에 탐색 창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윈도우 탐색기에서 폴더의 마우스 오른쪽 포인터를 누르면 폴더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실습을 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자, 한글 문제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렸다고 그러는데, 자, 폴더의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 보면은 마우스 오른쪽을, 자, 폴더 올렸을 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만든 날짜, 크기, 폴더 목록, 그 다음에 뭐, 파일 목록 등을 표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위치 정보는 그래서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셔도 좋고. 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만든 날짜, 뭐, 이렇게 크기 등등이 나타납니다. 폴더의 경우에는 이렇고, 자, 파일로 들어가 볼까요? 자, 파일의 경우에는, 자, 왜안 나타나요? 빨리빨리. 여기 나오죠. 이제 크기도 나오고, 날짜도 나오고, 유형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4번이 틀렸습니다. 위치 정보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폴더 옵션에서 보기 탭으로 할수 없는 거. 확장자 숨기기, 보호된 운영 체제 숨기기, 자, 그 다음에 숨긴 파일 또는 폴더를 표시 안 하기. 자, 시스템 파일에 연결된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제거는 우리가 다음 파트 3에서 공부할 제어판에서 배우게 될 텐데,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곳에서 응용 프로그램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세 번째 문제, 폴더 옵션에서 일반 탭에서 할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모든 폴더,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마우스 한번 클릭으로 열기, 숨겨진 파일을 보는 것은 무슨 탭? 보기 탭에서 할수 있는 겁니다. 보기 탭. 자, 네 번째 문제, 윈도우 탐색기에서 커맨드.com이라고 파일이 커맨드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이때 뒤에 점 있죠?
점 뒤에 있는 확장자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확장자를 보이게 하려면 도구 폴더 옵션에 보기 탭에서 확장자 숨기기를 해제해 주면 됩니다. 해제. 자, 다섯 번째 문제. 폴더 옵션에 수행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폴더 옵션입니다. 옵션. 한번 클릭으로 열 수 있다. 일반 탭에서 하는 거죠. 자, 전체 경로를 표시할 수 있다. 클래식 테마의 경우에 보기 탭에서 할 수 있었죠. 확장자를 숨기게 할 수 있다. 오케이. 여러 사용자를 위한 폴더의 공유를 할 수 있다. 공유는 뭐예요? 폴더 옵션이 아니라 폴더 속성이었습니다. 속성. 자, 그래서 4번은 폴더 옵션이 아니라 폴더 속성에 관한 내용들이다라는 거. 자,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7의 폴더 창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삭제를 하려면 자, 삭제 메뉴, 휴지통으로 끌어넣는다, 딜리트 키를 누른다. 잘라내기는 삭제의 개념이 아니죠. 삭제는. 자, 1번이 틀린 겁니다.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휴지통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소 1메가부터 휴지통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자, 8번.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을 선택하여 밖으로 드래그하여 복원할 수 있다. 원래 있던 곳으로도 복원할 수 있고, 이렇게 드래그하여 임의의 위치에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복원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다.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 우리가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복을 잘라내기, 복잘 받으라고 뭐예요? 속삭인다. 속삭. 자, 복원, 잘라내기, 속성, 삭제. 네 가지 메뉴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에는 3번이 틀린 거고, 플로피에 있는 내용은 휴지통으로 저장되지 않고 완전 삭제, 즉 복원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9번 문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삭제할 때 플로피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 것과 동일. 플로피에 있는 파일은 아까 여기서 보면 플로피에 있는 파일은 휴지통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즉 복원이 안 된다. 즉 복원이 안 되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고 휴지통으로 끌고 가면 완전 삭제가 돼서 복원이 안 된다. 쉬프트 딜리트의 개념이겠죠. 자, 마지막 10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내기 안 됐었어요. 우리가 휴지통의 바로 가기 메뉴에는 복잘 받으라고 속삭인다. 복잘 속삭. 복잘 속삭. 이것만 돼요. 자,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A 드라이브로 복원된다. 자, A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 플로피에 있는 내용, 이게 A 드라이브가 플로피 같아요. 플로피에 있는 내용을 자,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가지 않지만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A 드라이브로 복원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잘라내기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잘라내기. 복사는 안 되지만 잘라내기는 가능해요. 컨트롤 X가 잘라내기예요. 잘라내기는 가능하지만, 자, 복사는 안 된다. 그래서, 복사가 아니에요. 복원 잘라내기. 복원 잘라내기. 속성 삭제. 복잘 속삭. 복잘 속삭.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파트 2의 네 번째, 전체 여섯 번째, 파일 폴더와 휴지통에 관한 내용들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 드디어 3에 도입하게 됩니다. 파트 3는 주로 이제 제어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할 텐데, 아무튼,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허벌나게 하셨고, 다음 시간 제어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